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가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파워뱅크 용량이 부족해서 난감할 때가 있었다.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고민했지만 설치 비용도 비용인데 차량도 바꿀 수 있어서 망설여진다. 주행 충전기 설치를 알아보니까 차량에 구멍을 뚫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망설여진다. 차량이 2대 이상이라 다른 차량으로도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한 대에만 설치하기엔 좀 애매하다. 데일리 카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캠핑이 끝나면 파워뱅크도 집으로 옮겨놔야 된다. 그래서 뭔가 설치하기가 애매하다. 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로 캠핑을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께 이젠 파워뱅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여행을 떠나서 장기 여행이나 장기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박이나 세미 캠핑카를 이용하는 보통의 직장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금토일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1박 2일, 2박 3일, 어쩌다 3박 4일 뭐 이렇게 미니멀 캠핑이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이럴 경우에 여름엔 미니멀한 캠핑 냉장고, 겨울엔 전기장판과 온풍기, 뭐 이런 전기장치 사용을 위해서 파워뱅크를 사용하는데요. 집에서 가정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파워뱅크를 100% 충전하고 캠핑을 떠났지만 스마트폰이나 랜턴 충전, 뭐 전기장판도 쓰고 가끔 온풍기도 돌리다 보면 예상보다 배터리가 일찍 방전돼서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주행 충전기 설치를 알아보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기에 애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럴 때 야외에서 간단히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이 방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업체에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품 개발은 진작에 됐었는데 한개 단위로는 구매가 안 되고 10세트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면서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바버TV몰 차박 전기 업체에서 한 개씩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손은 많이 가고 마진은 별로 없는 뭐 그런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충전기 설치, 뭐 주행 충전기 작업 많이 들어보셨죠?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와 파워뱅크 사이에 주행 충전기를 연결해주는 작업인데 모든 캠핑카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SUV 차박에서도 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캠핑이나 차박 여행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자주 다니는 분들이거나 한 번에 장기간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주행 충전기 작업은 당연히 필수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끔 가시는 분들한테는 작업하는 비용도 비용이고 차를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엔진룸에서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를 뚫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로 작업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행 충전기 설치 작업은 이 배선 세트가 차량 내부로 그대로 인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선 세트를 인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방식은 본네트를 열고 차량 배터리의 악어 집게를 이용해서 주행 충전기를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주행 충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정차 충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방식은 차량에 고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할 때는 이 차량이든 저 차량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캠핑하시다가 다른 분 파워뱅크가 방전됐다. 그래서 그 차에 파워뱅크 충전이 필요하다. 할 때는 빌려드릴 수도 있고 내 차에서 대신 충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휴대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배선을 이차 내부에 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사용하시던 배선 그대로를 추가 배선 없이 차량 내부로 인입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 내부로 인입 작업할 수 있도록 배선 길이를 웬만한 차량에서는 모두 설치 가능하도록 넉넉하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휴대용으로 사용하시다가 배선을 인입하면 혹시나 중복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가격을 여쭤보니까 이 배선 세트는 소비자가가 23만 5천원인데 바버TV몰 구독자 할인가로는 20만원. 배선 세트를 사용하시다가 인입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인입 작업하고 볼트 게이지, 뭐 퓨즈 이런 연결 작업까지 다 신청을 하면 설치 비용은 구독자 할인가로 17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37만 원이 드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배선을 한 번에 인입작업을 했다.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지 않고 인입작업을 한 번에 신청을 했을 때 배선 연결, 부자재 가격, 작업비용 다 합계가 35만 원 든다고 합니다. 2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중복 투자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캠핑 횟수가 많지 않은데 주행 충전기 설치까지는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을 변경할 예정이신 분들, 이 배선 세트를 먼저 활용해 보시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인입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본네트를 열고 자동차 배터리에 빨간색 집게는 플러스에 먼저 연결을 하고요. 검정색 집게는 마이너스 단자에 집게를 물린 다음에 주행 충전기에 나와 있는 커넥터를 파워뱅크 커넥터와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 충전이 되고 나면 주행 충전기와 파워뱅크의 잭을 분리하고 시동을 끄신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된 악어 집게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을 보면 악어 집게가 달린 긴 배선, 이게 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커넥터가 달린 짧은 배선 두 개, 이 두 개 합쳐가지고 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6m니까 배선 인입 작업을 할 때에도 웬만한 차량에서는 전부 다 가능하겠죠. 배선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주행 충전기에 미리 연결을 해놓으면 편하겠죠. 배선 세트는 4개의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시동 배터리, 내 차의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를 연결하는 커넥터니까 일단 제외하고요. 이렇게 3개의 배선이 남습니다. 이 중에 터미널 부분이 한 개는 구멍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고요. 큰 거는 파워뱅크에 연결하는 용도니까 일단 빼놓고요. 이 두 개를 뭐 어떤 걸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주행 충전기에 인, 자동차 시동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인과 파워뱅크로 연결되는 아웃, 여기다 연결만 잘해주면 됩니다. 플러스에는 빨간 선, 마이너스는 검정선, 플러스는 빨간선, 마이너스는 검정선.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완성됐습니다. 선 한 개는 아웃, 아웃단 쪽은 파워뱅크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고요. 인 쪽은 시동 배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만 보시면 이 잭과 이게 연결이 되고 이 악어 잭은 시동 배터리에 물리게 될 거고요. 반대쪽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이쪽 커넥터는 이 별도의 커넥터에 연결이 되고 이 뒤에서는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동식 충전기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니면 되는데 부피감은 조금 있어요. 에코백 같은 곳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용량이 부족할 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나중에 인입 작업만 하면 내 차도 일반적인 캠핑카처럼 주행 충전기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장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은 파워뱅크로 연결되는 이 커넥터는 뭐 파워뱅크 갖고 계신 형태에 따라 틀리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도 있고 저렇게 연결되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 끝부분을 나사로 체결해 놓으면 되겠죠. 이미 내 파워뱅크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이 커넥터에 인버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나요? 여기다 한 개를 더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캠핑을 하시다가 파워뱅크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이 필요할 때는 이 배선 세트로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이 파워뱅크가 방전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주문은 네이버 카페 바버TV몰에서 구독자 할인으로 배선 세트와 주행 충전기 용량별로 가능하고요. 파워뱅크와 인버터, 배선 인입 설치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캠핑에 입문을 했는데 파워뱅크 충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주행 충전기 설치하려고 비용도 비싸지만 차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가장 망설여진다는 분, 일단 캠핑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 차량을 조만간 교체하실 분들에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행 충전기 배선 세트, 이 제품에 대해서 개발 의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바버TV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스펙을 잘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버TV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정우 엔지니어링 파워뱅크 200A 이상,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파워크래프트의 25A, 50A, 60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 다른 제품을 사용하실 때 배선 세트를 활용하신다면 스펙을 잘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용량의 고용량의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배터리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전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설비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버TV였습니다.